물가 문제 좀 살펴볼까요? 물가는 네네.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네.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물가가 계속 치솟을까라고 보십니까? 평론가께서는? 뭐,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겠죠. 민간의 소비가 이제 고금리에다 소비가 좀 줄어들고, 그러니까 물가는 지금 이제 지난달에 한 14개월 만에 한 3.7%로 하락을 하긴 했어요. 근데 이게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거고요. 국제유가가 내려가면서. 이 석유류 가격을 제외하면은, 이거 좀 어려운 얘기면 근원 물가 지수. 이건 우리나라 물가 흐름을 진짜로 알수 있는 거예요. 왜? 변동성이 강한 농산물이나 석유를 제외했으니까, 이거는 4.6%입니다. 특히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해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. 그런 물가지수를 예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, 이게? 굉장히 높은 거죠. 뭐,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후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높은 거고요. 특히 이제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, 가령 우리가 그뭐 헤어샵 같은 데 가서 머리를 자른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6.1%를 상승한 거고요. 외식 서비스는 7.6%를 올랐어요. 깃밥 한 줄에 보통 한 4,500원, 5,000원 하잖아요. 이게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아니면 가스요금 등의 상향이 이거는 반드시 그 서비스 물가로 전 확산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. 전문적인 용어로. 정말 그 김밥 한 시차를 줄에 두고. 전에는 2, 3천 원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이, 그러면, 요즘 4천 원 예. 막 그러더라고요. 몇년 전만 해도 뭐 1,000원짜리도 있었잖아요. 맞아요. 이거. 또 다시 이 전기요금을 만약에 킬로와트당 뭐한 7원 정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그나마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 자체가 한몇달 있다가 다시 꿈틀거릴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.